첫 번째, 노래 부르는 유형.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통 상당히 큰 소리로 부름. 두 번째, 춤추는 유형. 샤워하면서 춤을 추는데 상당히 위험함. 조심 조심. 세 번째, 손으로 씻는 유형. 샤워 타월을 쓰지 않고 손으로 씻음. 이유는 귀찮아서? 네 번째, 물로만 씻는 유형. 바디워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씻음. 씻기 싫은데 부모님이 씻으라고 해서 대충 씻은 척 할 때. 다섯 번째, 따뜻한 물로 씻는 유형. 아무리 무더운 여름에도 꼭 따뜻한 물로 씻음. 근데 때가 나올 수 있음. 여섯 번째, 5분 유형. 샤워를 한 건지 세수를 한 건지 초스피드로 샤워를 함. 씻긴 씻었냐? 일곱 번째, 1시간 유형. 머리카락을 한 올씩 감는 걸까? 얼마나 꼼꼼히 씻길래? 아, 너무 오래 걸린다. 개인적으로 궁금. 여덟 번째, 목욕 유형. 샤워하러 들어가서 욕조에 물을 받고 목욕을 함. 아니, 샤워를 함. 근데 때는 안 밈. 그냥 물속에 있는 게 좋은 듯. 아홉 번째, 거울 보고 이쁜 척, 잘생긴 척 하는 유형. 이상하게 샤워를 할 때 거울을 보면 잘생겨 보임. 나 미친 걸까? 열 번째, 거울 보고 연기 연습하는 유형. 아무도 안 보는데 엄청 민망함. 왜냐면 발연기니까. 열한 번째, 거품으로 머리 모양 만드는 유형. 개인적으로 백헌머리라고 닭벼슬 머리를 엄청 많이 했음. 꼭요! 열두 번째, 머리만 감는 유형. 머리만 감거나 또는 몸만 씻는 경우도 있음. 열세 번째, 양치도 같이 하는 유형.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양치까지. 당신은 멀티플레이어. 열네 번째, 노래 듣는 유형. 처음 노래 부르는 유형이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 부르는 사람도 많음. 열다섯 번째, 유튜브 보는 유형. 이 유형은 방수폭만 가능. 거치대에 두고 되도록 영상이 긴 걸 보게 됨. 왜냐면 손에 묻기 때문에 화면을 누르기가 짜증남. 끝!